일상 주행에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가속할 땐 즉각적인 반응, 우리가 꿈꾸는 전기차의 모습이죠. 지속되는 고성능과 효율, 출력의 균형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사실 모두가 풀지 못했던 과제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은 새로운 모터 구동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새로운 시스템이라니 궁금하네요. 전기차는 단순히 모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터 구동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모터, 감속기, 그리고 인버터로 구성됩니다. 모터는 회전력을 만들고 감속기는 그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합니다. 인버터는 배터리의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고 그 전력을 얼마나 어떻게 쓸지 정밀하게 제어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떻게 전력을 제어하는 거죠? 인버터에는 반도체로 구성된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닫히면 전력이 흐르고 열리면 전력이 흐르지 않아요. 이 스위치를 엿앉는 리듬과 패턴에 따라 모터가 회전하면서 차를 움직이죠. 모터 안에 코일에 교류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기장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자기장이 모터 중심의 자석으로 만들어진 회전자를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면서 회전자가 돌게 되는 거죠. 오, 전기차가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군요. 그럼 이제 출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출력의 크기는 전압과 전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동 모터의 출력을 높이려면 배터리 전압을 높이거나 모터의 특성을 조정해 전류를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전류를 키우죠. 하지만 전류를 키우면 구동 모터 시스템 사이즈가 커지면서 무게도 증가하고 발열 같은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또한 이렇게 고출력 위주로 설계하면 정작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죠. 그럼 이런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바로 인버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버터가 직접 배터리 전압을 높이진 않지만 전압을 어떻게 인가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출력을 크게 달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인가 전압의 활용 범위를 늘리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바로 전압 이용률을 높이는 거죠. 기존 인버터는 6개의 스위치, 보통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고효율 전력 반도체 소자를 쓰지만 고가이기도 하죠. 우리는 여기에 실리콘 스위치 6개를 추가해 총 12개 스위치로 구성된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결과 모터에 인가할 수 있는 전압이 기존 대비 약 70%까지 확대된 거죠. 어떻게 인가 전압이 확대된 거죠? 하나의 모터에 연결된 인버터 스위치를 두 배로 늘려 인가된 전압을 더 크게 만든 거죠. 일상 주행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 스위치 세트만 사용해 효율을 유지하고 고속, 고출력 상황에서는 두 세트를 함께 활용하죠. 스위치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단순히 부품이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제어 시스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스위치가 늘어나면 이들의 호흡까지 맞추는 제어가 새롭게 필요해지니까요. 마치 두 사람이 타이밍을 완벽히 맞춰야 앞으로 나아가는 2인용 자전거처럼 말이죠. 기존 6개 스위치는 3상의 상단 하단으로 나뉘고 동시에 켜질 수 없는 규칙 속에서 8가지 조합으로 동작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가 두 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 조합은 8배 늘어나면서 더욱 정교한 제어가 필요해지는 거죠.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전기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먼저 6개 스위치 조합을 육각형 전압 공간으로 표현하면 모터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그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이제 스위치를 제어해서 전압 벡터를 움직여볼게요. 벡터를 선 위로만 움직이면 차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어? 차가 뚝뚝 끊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벡터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고도화된 제어가 중요하죠. 이렇게 6개 스위치 제어가 보편적이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은 12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제어해 더 넓은 전압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한 모듈은 6개 스위치를 6스텝으로 고정하고 다른 모듈은 나머지 6개 스위치의 제어를 통해 64개의 경우의 수를 조합하는 방식이죠. 이 두 전압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그룹은 절환 스위치를 통해 주행 조건에 맞춰 최적 지점으로 전환해줍니다. 그래서 차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 절환 스위치가 섬세한 제어를 통해 부드러운 절환을 가능하게 해서 가속할 땐 힘을 거침없이, 일상과 장거리 주행에선 낭비 없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맞춤형 드라이빙이 가능해졌죠. 시스템 전체를 새로 짰다는 게 과장이 아니네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12개의 스위치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정교한 제어 전략이 핵심인 새로운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해졌으면 크기나 무게도 늘어났겠네요? 보통은 그렇지만 우리는 자체 설계한 파워 모듈을 통해 크기와 무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버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내부의 전력 반도체로 구성된 파워 모듈인데 9개의 모듈을 3개로 통합하여 더욱 간결한 구조를 만들고 기존의 단면 냉각을 양면 냉각으로 개선했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최적화된 구조 덕분에 고성능이면서 소형화된 인버터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전기차 모터 시스템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더 많은 차종에 적용돼 더 많은 도로 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가 점점 더 보편화되어가는 시대에 이처럼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